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X7 전체 PPF 시공이 의뢰가 됐어요. 이런 끝 부분들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차량마다 다 다른 게 뭐냐면 보넷 안쪽에 실리콘 마감이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 미리 판단하신 다음에 커팅을 하시는 게 마무리할 때도 편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커팅으로 시작할 거예요. 반커팅을 시작하고 끝 부분들에 와서는 근접하게 그 모서리에서 근접하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짧게 따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뭐 랩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왔을 때 근접하게.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안에 평평하게 말아져 가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커팅하고 이 끝부분들은 근접하게 최대한 도장면하고 가깝게 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커팅을 하고 안쪽으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있는 면을 먼저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접어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제 부착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 꼭지점이 다시 돌아왔죠?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5cm 정도는 미리 남겨놨어요. 여기 먼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모서리를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잡고 그럼 이렇게 산이 생겨요. 이 산을 열을 좀 가해주시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만 눌러놨잖아요 방금. 그럼 이렇게 필름이 좀 덜 붙은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본네트를 열어서 이렇게 천천히 공기창고 높이 마감을 해주시면은 본네트는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도장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필름이 말아져 넣어진 모습이에요. 도어 안쪽도 엣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도어 안쪽으로도 엣지 쪽을 완벽히 마감을 다 시켜놓은 모습이에요. 팬더랑 앞문 사이에 있는데 이 고무가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다 마감을 진행을 시켜놓은 모습이에요. 물이 중간중간 조금씩 있는 거는 필름이 습식 작업이에요. 습식으로 물을 뿌려서 작업하기 때문에 물기가 조금씩 있는 건데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웬만한 물기는 다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주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소중한 차량에 고가의 차량에 칼기스가 나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와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린 경우도 있는데 이번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 차량이에요. 제가 손님 차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필름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필름을 자 이렇게 아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힘 줘서 커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간 곳이 필름이 이렇게 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쭉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반커팅이라는 건 뭐냐면 필름에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도장면에는 상처 안 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부분들 지금 잘려있는 부분들 분명히 일자로 커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매 힘이 갔을 거예요. 자 떼볼게요. 자 이 부분들 영상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칼기스가 전혀. 그럼 닦아볼게요. 자 제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표시가 나나요? 전혀 없죠. 이게 이제 반커팅이에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자유자재예요. 계속 이렇게 붙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카메라가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또 시공이 또 늦어져요. 어떻게 시공이 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 자세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이트 밑으로 필름이 말아 넣어졌고 그 다음에 안쪽 밑에 보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한 살로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밑으로도 필름이 말아 넣어진 모습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건조는 안 됐고요. 건조는 따로 시간을 거쳐서 확실하게 마감을 할 거예요. 오늘 앞범퍼, 뒷범퍼, 그 다음에 양쪽 휀더, 사이드 스텝,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위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안쪽에서 말아 넣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말아 넣었어요. 이쪽도 말아 넣었고 이쪽 위쪽으로도 다 필름이 말아 넣어진 모습이에요. 사이드 미러도 한 장으로, 사이드 스텝도 아직 이제 커팅은 안 했는데 중요한 부위들만 커팅해 놓은 거예요. 내일 커팅을 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을 거고요. 밑부분들도 안쪽으로 넣어서 다 깔끔하게 해드릴 겁니다. 많이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필름이 말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말아서 마감을 했고요. 안쪽도 보시면은 말아 넣어서 시공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먼지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MW X7 시공이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떻게 말아놓은지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만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차량이 또 BMW X7이에요. 흰색깔. BMW 뭐 S클래스 모든 차 중 흰색깔 차량들이 화이트 색상들이 저희 브리즈콜에 많이 입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이제 나노퓨전이 황변에 아무래도 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시공을 의뢰를 해주시는데요. 내구성이 좋은 필름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브리즈코리아에서 시공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브리즈코리아 나노퓨전 시공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PPF 시공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